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스리입니다. 오늘은 현대의학의 한계, 맹점, 그 다음에 우리의 먹는 음식, 그 다음에 대체의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우리의 그 만성병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발전도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기여한 거는 어떤 그 응급상황, 통증 뭐 이런 데에는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지만은 그다음에 전염병 이런 거는 많이 잡았지만은 지금의 이제 그 우리 만성질환들 그러니까 뭐 암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뭐 대사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대체의학이 성행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런 그 우리의 뭐 병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단지 나타난 증상만 단기적으로 완화시킬 뿐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만드는 것도 병을 또 치료하는 것도 바로 음식이다. 음식이 전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척도는 피입니다. 혈액. 혈액이라는 거는 몸속에 흐르는 바닷물입니다. 인간은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온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흐르는 바닷물, 혈액 이게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고 혈액이 망가지면 내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당뇨병에 걸렸을 때는 인슐린 주사를 놔주고 간염에 걸리면 인터페론 주사를 놔주고 천식에 걸리면 기관지 확장제를 투입을 하고 고혈압에 걸리면은 이제 그 고혈압 약이죠. 혈압 강화제를 투여를 합니다. 근데 이 혈압 강화제를 먹으면 심장의 힘이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렴이라든가 내막염, 방광염 이런 그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는 항생제를 남용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염증성 질환에 걸리면은 발열 열이 나고 그 식욕이 떨어지는데 이때 이제 그 열이 난다고 해서 뭐 해열제를 먹인다든가 링거 주사를 먹인다든가 이런 그 외부 증상만 치료를 하고 근본 원인에 대한 거는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게 현대의학의 맹점이다, 한계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지 않고 각각의 기관, 각각의 장기를 별도로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좀 봐줘야 되는데 그냥 그 부분만 전부 다 그 세분화, 전문화돼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암의 원인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우주의 일부로 보고 그러니까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모든 병은 피가 오염돼서 생기는 것입니다. 신장, 콩팥이 손상이 되면은 체내에 있는 각 기관 세포가 만든 노폐물, 그 노폐물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쓰고 영양분으로 쓰고 남은 것들, 그 노폐물들이 이제 요소, 요산, 뭐 질소,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충분히 몸속으로 배설되지 못하고 몸속에 지나치게 난이 남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신장 질환이 오는 거죠. 신장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간암이나 췌장암 손상 같은 것은 세포 속에서의 그 효소, 간 쪽에 있는 GOT, GPT, LDH, LAP 뭐 이런 그 효소들이 흘러나와서 혈액에 들어가서 혈액 속의 효소 함유량이 그 어느 정도 많아지면은 이게 이제 간암이나 췌장암에 이제 그 걸린 그 진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이제 효소가 췌장, 그다음에 아밀라제, 뭐 리파제, 뭐 이런 그 효소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염증성 질환이라는 것은 염증 세포, 염증 세포가 만들어내는 CRP가 CRP가 뭐냐면 이제 반응성 단백질이죠. 이제 그 CRP 반응성 단백질이 혈액 내에 이제 더 많이 있으면 이제 염증성 질환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그다음에 이제 부신, 콩팥 위에 부신, 그다음에 췌장에서 만드는 호르몬이 이게 이제 그 많이 그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고 이 수치를 그러니까 이 반응성 단백질 CRP를 측정을 해서 과연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이 이제 잘 안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점액 수종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거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거를 이제 바제도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호르몬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 덜 나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한 번에 세 잔씩 당근 사과를 먹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당근 주스법인데, 이 당근 주스법은 당근과 사과를 같이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 게 아주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생강탕을 더 먹으면 더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진한 가래가 나오거나 진한 소변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그 배설물들이 그다음에 이제 설태라는 거는 혓바닥 표면에 생기는 어떤 그 이끼 모양이죠. 그런 설태 등이 이런 것들이 밖으로 이제 자꾸 나오는 거, 입냄새 같은 것들, 가래 같은 게 나오는 거는 혈액 속에 그 오염 물질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이런 것들이 빨리 내보내서 몸 상태를 개선해야 됩니다. 모든 병은 피가 더러워져서 생기는 거고 그 피를 만드는 거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면은 피가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은 모든 병의 질병이 원인이 돼서 음식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통증이 생기면 아프면은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입니다. 그래서 외상, 염증, 그다음에 암, 종양, 대사장애, 혈액 이런 것들이 그 조직 세포가 파괴가 되면은 이들이 그 히스타민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 히스타민을 내보내게 되면은 이 히스타민이 피부, 근막, 관절막, 공막, 흉막, 폐, 뭐 췌장, 뇌종양 등 이런 쪽에 있는 질환을 유발하고 불량이 생긴 조직이나 세포에서 파괴된 여기에서 나오는 히스타민이 방출이 되면은 요 히스타민이 그 신경섬유 끝을 자극을 하게 되고 이 신경섬유 끝이 자극이 되면은 얘가 중추신경에 전달해서 뇌에 있는 중추신경에 전달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 파괴됐을 때 여기서 나오는 히스타민 때문에 통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심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뇌 표면에 지주막과 연막 사이에 출혈인 지주막하 출혈 뭐 이런 것들을 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통증의 원인은 추운 것과 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얼어서 그러니까 피가 뭉쳐 있는 거죠. 피가 잘 안 흐르는 어혈 상태에 있을 때 몸이 내보내는 경고신호가 아픈 거다 통증이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피가 잘 안 흘릴 때, 어혈일 때를 이제 통증이 느끼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을 잘 충분히 또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 안 좋은 물이 노폐물질이 몸속에 쌓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혈액흐름이 정체가 되고 통증을 느끼게 되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죽는 돌연사의 90%가 뇌졸중이고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인데 이 이유는 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혈이라는 건 피가 안 흐르고 뭉쳐있는 거 그런 어혈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반신이 튼튼해야 됩니다. 하반신이 튼튼해야 되는데 하반신 쪽에 냉증이 생기거나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은 아랫도리가 춥고 저리고 붓고 그 다음에 대장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있어야 될 그 하반신에 있어야 될 열이라든가 피라든가 이런 기운이 상승을 해서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불면이 되고 그 다음에 뾰루지 발진이 나오고 숨이 가빠지고 어깨가 걸리고 구역질이 나고 기침이 나고 구내염 등 이런 그런 그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치아는 32개입니다. 인간의 치아 32개 중에서 고기라든가 생선을 씹는 송곳니는 단지 4개뿐입니다. 나머지 28개는 90%는 식물성 음식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개만 이제 송곳니 고기 씹는 거고 나머지 28개 중에서 20개는 어금니라서 맷돌이나 곡물을 씹는 거고 나머지 또 8개는 과일이나 야채를 씹는 암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